하이엄 3월 2일 목요일이고요. 수영센터 재등록도 하고 오랜만에 수영도 하러 가려고요. 머리가 좀 많이 뻗쳤네요. 제가 요래는 요런저런 이유로 수영 수업을 많이 빠졌거든요. 수영장에 기부를 좀 했었는데 3월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본전 뽑으려고 합니다. 뿌리도 자라고 여기 염색한 거랑 탈색한 거랑 톤 차이가 나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송강호 같더라고요. 얼룩덜룩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도 톤다운 하려고요. 부산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옷을 정말 가볍게 입어봤어요. 수영장 다녀오겠습니다. 라일락 블러썸 티는 테이크아웃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카페인 폴드그룹 하나랑. 폴드그룹에서 카페인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바닐라 크림 폴드그룹 한 잔. 일단 이렇게 주면 돼요. 우리 맘대로 하나 시켜도 되나? 머물래. 맛있겠다. 아니, 그런 게 어디 할게요? 아, 폴 사이즈를 시켰는데. 내 살인지. 염색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적당히 어두운 갈 색깔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둡게 됐습니다. 저는 무슨 톤일까요?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두 번 받아봤는데 쿨톤이랑 웜톤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얘들이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저보고 빼박 웜톤 이라고 하는 얘들이들도 있고 쿨톤 같다고 하는 얘들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갔을 때도 팅하는데 무슨 톤인지 막 서로 얘기하다가 아 너무 쿨톤 같은데 웜톤 스타일링을 하는 것 같다고 머리도 어둡게 하면은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서울에서부터 계속 혼톤의 카오스에 빠져가지고 내가 쿨톤인가 이러면서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갑자기 제가 너무 쿨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너무 누렇게 막 둥둥 떠있는 것 같고 내려가서 저 바로 염색할게요 하면서 내려왔는데 또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웜톤인 것 같다고 얇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저를 계속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머리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어둡게 염색해봤습니다. 애들이들이 보기에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갈색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이미 내 머리는 검마가 됐지만 그래도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에 스타일링할 때 또 참고를 해볼게요.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꼭 머리숱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간 김에 머리숱도 좀 쳤거든요. 머리가 좀 가벼워졌어요. 머리 색도 어두워지고 머리 숱도 쳐놔가지고 많이 단정해졌죠. 약간 더글로리 운동한 머리 같기도 하고 마스카라도 새로 하나 사야겠어요. 갈색깔 마스카라를 써가지고 저는 이제 알바하러 가보겠습니다. 김밥 포장해 왔는데 젓가락을 안 넣어주셨더라고요. 어째 먹지? 혹시나 해서 뒤져봤는데 네, 젓가락이 있네요.
오늘의 커피 바닐라 라떼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유튜브 보다가 아이패드 키보드 뽐뿌가 왔어요. 그거 사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가격도 괜찮고 해가지고 사려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무료 배송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사면 배송비 3,000원 내야 되는데 저는 유료 배송이면 잘 못 사는 병이 있어가지고 마침 당근마켓에 3만원에 새 상품 올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거래를 해보려고요. 이분이랑 거래 안 되면 그냥 인터넷으로 사려고요. 안녕하세요. 라떼 키보드 구매 가능한가요? 어? 바로 읽으셨어. 구매 가능하대요. 구입하고 싶은데 직거래 어디서 하실까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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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완전 멀어. 저희 집에서 직거래 장소가 굉장히 머네요. 진짜 멀다. 아 진짜 멀어. 너무 멀어. 조금 먼데 갔다 와야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사러 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일이나 뭐 모레 이렇게 약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판매자분이랑 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멀다. 진짜 멀어요. 오암중에 당근하러 이제 집에 갑니다. 방금 당근으로 구해온 로지텍 무선 키보드입니다. 박스만 뜨는 미개봉 새 상품이라고 하셔가지고 구입했거든요. 그냥 거의 새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도 새 거 같고요. 유튜브보다 뽐뿌가가지고 아이패드 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랑 또 쇼핑몰 업무 볼 때 좀 편하게 해보려고 구입해봤습니다. 이 키보드 사고 싶어가지고 리뷰를 엄청 찾아봤는데 키감이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기계식 키보드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컴 타자 연습하던 타자 치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에이스리 건전지 두 개 넣어서 쓰는 건데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새 제품이라서 판매자분이 넣어주시진 않았을 것 같고 이거 기본 구성품인 것 같고요. 센스 있게 건전지 챙겨주네요. 블루투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건전지 제대로 낀 거니까 여기 키보드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아이패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신기하네. 오! 우와! 한영. 한영이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오, 신기하다. 제가 아이패드를 진짜 옛날부터 썼는데 아이패드에 키보드를 한 번도 연결해서 써본 적 없어요. 오늘이 제 인생 첫 아이패드 키보드 연결인데 대박. 키보드 연결한 김에 블로그 포스팅 한 판 갈겨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완료. 지금 11시 44분이거든요. 오늘 알바도 하고 당근 거래도 하고 해가 죽고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해요. 내일부터는 하루를 알차게 담아보겠습니다. 손 점점 내려가면서 중간 손가락 3개로 쇄골 밑에 있는 근육도 마사지 해주시고요. 겨드랑이까지 손 내려가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자, 이제 쇄골 밑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마사지 해봅니다. 깍지 낀 손을 조금만 더 뒤로 보내볼게요.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등을 뒤로 더 밀어볼게요. 턱은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손깍지를 뒤로 조금만 보내볼게요. 꼬리뼈를 아래로 말아내리면서 등이 더 동그래지는 느낌 받아봅니다. 한 번 더 손을 바닥으로 쭉 내려볼게요. 입 다물어 주면서 앞목 길어지는 느낌 받아주세요. 오른쪽 어깨 조금 더 열어보시고 왼쪽 어깨는 뒤로 밀어보세요. 어깨와 가슴 활짝 열리는 느낌 받아주세요. 오늘 영상 따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스트레치 한 판 해줬고 수름이랑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카페 알바 갔다가요. 그 친구가 출장을 가거든요. 친구 집에 또 메로를 봐주러 가야 돼요. 오늘부터 친구가 토요일에 내려오거든요. 토요일까지 메로를 봐줘야 합니다. 나갔다 올게요. 산책 갑니다. 뚝! 민호! 바나나 그리고 알룰루스 보여줄게요. 호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호떡 구웠어요.
커피는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입니다. 메로 일로 와. 메로 일로 와. 저는 친구 집에 왔습니다. 오늘 야구 경기? 아무튼 뭐 해가지고 배민에서 쿠폰을 줘가지고 오랜만에 배달 좀 시켜서 저녁을 네, 먹어보려고요. 장무족발 도착. 우추우추 쌍추 족발 족발. 오늘의 밥친구로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역겨워가지고 먹다 토할 것 같아서 밥친구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려고요. 장무족발 문기 좌르르 흐르고 난리 났고요. 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후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서로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피고 측대는 맛있겠지. 맛있겠지. 감사해요. 네.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메로 컬리가 도착했습니다. 뭐 샀냐면 꼬막 비빔밥 해보려고 부추 꼬막장 하나 사봤고요. 알바할 때 맨날 크로플 만드는데 그래서 크로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크로플 해먹으려고 크루아상 생지 구입해봤는데 다 녹았어요. 지금 이게 새벽 2시 도착했더라고요. 드라이아이스도 다 녹고 해동이 돼가지고 지금 흐물흐물합니다. 낙곱새 밀키트 하나 사봤고요. 컬리에서 약과도 사봤는데요. 호박약과랑 꿀약과 하나씩 사봤어요. 외국을 진짜 국내외 다 와요. 우리나라에서 갓생살기 하듯이 외국 걸들이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동생이겠죠? 외국 동생들이 하는 브이로그도 많이 보는데 댓글 하면서 브이로그를 많이 찍더라고요. 댓글 챌린지를 알고는 했었는데 유튜브보다가 혜주님의 댓글 챌린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2월에 봤어요. 3월부터는 나도 저런 컨셉으로 나도 댓글 챌린지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영상 편집이 좀 밀려가지고 댓글 챌린지를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영상 편집이 끝나가지고 댓글 챌린지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혜주님
그 해줄은 짤이 돌아다니는데 일찍 일어나서 친구장 가기, 캠캠 꼬꼬마기 하기, 아침 산책하기, 하루 계획, 목표 세우기, 그리고 내몸을 마시기, 일하기, 책임, 건강하기, 식사하기, 백걸 챌린지, 아, 뭐 대충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좀 제 루틴을 살짝 넣어가지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백걸 챌린지 그냥 갓생사는 건데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산이 벌써 모기가 나와가지고 얼굴에 모기가 이렇게 물렸습니다. 아니 오지마! 안돼! 안돼! 기다려! 이선 기다려! 이선 기다려! 이선 기다려! 친구 좀 믿고 내도 보고 말고 깜짝이야. 아, 휴대폰도 같이 턴 줄 알았네. 씻는 거는 제가 오늘 수영장 갈 거라서 수영장에서 씻을 거고요. 일단 오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한 어플이 있는데 투더나이트라고 투두리스트 어플이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투더나이트 어플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볼게요. 아침 산책, 그 수영갈 준비해가지고 수영을 일단 갔다 와야 되고요. 백팩이랑 옷 검수해야 돼요. 오늘 나갈 택배 송장 파일, 그리고 택배 싸고 친구가 지금 출장 중이어가지고 친구 택배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알바 가야 되고요. 알바 하면서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더글로리 넷플릭스 공개하는 날이어가지고 저녁에 친구랑 더글로리 상영회 하기로 했어요. 영상 편집 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배송 안내, 지연되는 거 배송 안내 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일정은 이렇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스케줄 관리를 해가지고 사는데 이렇네요. 저 로지텍 키보드 총동구매 하긴 했는데 괜찮은 가격에 사기도 했고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타자가 겁나 빨라요. 7,800타를 쳐가지고 이걸로 다다다 치니까 포스팅도 벌써 이거 사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키보드 뽕에 차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너무 잘 샀다.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사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딴 길로 샜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해가지고 애들이랑 나갔다 가볼게요. 일로와 이소리. 일로와. 야. 이거 있으면은 강아지 두 마리 한 번에 산책시킬 수 있다고 친구가 쿠팡에서 산 뭐라 해야 되지? 하네스? 로프? 같은 거거든요. 이걸로 애들을 링크 시켜줄게요.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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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옳지. 에러. 옳지, 옳지, 옳지. 에러, 에러. 옳지. 좋아. 잘해. 메로? 수르야, 밥 먹어. 안 먹으면 메로가 뺏어 먹는다. 메로, 안 돼. 수렁이 밥 먹어.
수영장 갔어야 했는데 못 갔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설쳐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귀찮더라고요. 수영 수업 빠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 챌린지 시작하자마자 실패. 오늘의 커피도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네 위치. 어 제로다. 세 개 사면 되겠지? 어. 왜요? 아씨 잘못 들어간. 야 오늘 넷플릭스 터졌대. 어 터졌다고? 어. 공개됐노. 공개됐노. 메로 벌써 다 먹었어? 소리가 뭐야? 에? 살아 있는 거지? 과거 아니야? 오늘 네. 끝까지 가보는 거야 오늘. 나 개 떨어진 거 보고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쨌지. 짠.